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덕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길래 덕후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화성인 바이러스 오덕페이트 님도 그렇고 덕후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매니아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뭐 그냥 코스프레 하는 분들부터 해서 피규어로 몇천만 원을 쓰시는 분, 훨씬 더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랑 결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대체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고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뭐길래, 말 그대로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 정도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우선 애니 덕후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타로사 하라온입니다. 하라온님 안녕하세요. 오이타시프리데스.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네, 수준이 어느 정도세요? 한창 덕질할 때는 1년에 1-2천만 원씩 정도 취미로 그 정도 했었고, 네, 만화도 좋아하지만 또 취미가 코스프레입니다. 그래서 코스프레 옷 같은 게 좀 퀄리티 좋은 거는 한 번 구할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뭐 비싸게 100만 원까지도 가는 경우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사서 하는 그런 편입니다. 여태까지 코스 해온 것만 해도 수십 개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촬영 따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1년에 저도 한 500만 원 이상 쓰고, 학생 나이에 공통적으로 정말 1위 제가 볼라 그러거든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정말 공통적으로 1위, 이거는 진짜 미쳤다고. 누구든 페이트 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유행한 막 김열의 달날 라고. 김열의 칼날? 네, 김열의 칼날이니까 또 메이저한 쪽이고. 저는 코드기아스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추천하는데, 애니메이션 최초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로 오를 정도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보면 무조건 완결까지 정주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드기아스. 예, 인정? 코드기아스는 재밌지. 진짜 인정. 오랜만에 다시 봐도 재밌어요. 미소녀가 나오나요? 미소녀가 나오죠. 근데 거기는 남자 주인공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네. 예, 남자 진짜 남자 주인공이 진짜로 진짜 매력적이에요. 엄청 멋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추천받아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코드기어스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혼자 한번 정주행했습니다. 그 오덕페이트님의 말씀을 듣고 코드기어스를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기어스부터 추천하신 거를 천천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구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슈. 물론 하루 만에 다 볼 수는 없었고 조금 나눠봤어요. 1화의 초반 부분은 설정 빼고는 좀 지루한 부분이 존나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봤는데 띵작입니다. 디귿이 3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띵작! 거의 뭐 몰아봤다고 보면 돼요. 조금 짬내서 보다가 그냥 시간 날 때 저에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몇 시간이 됐든 그냥 이것만 봤어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진짜 심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하고 코스프레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피규어까지는 저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팬이 되고, 룰루즈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간지가 너무 흘러요. 제 눈 확대해줘요. 당신은 코드기어스를 봅니다. 제가 말투를 따라할 정도로 진짜 엄청 재밌어요. 제가 취미가 오버워치였는데 제가 쉬는 날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만화지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되시게끔 세계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브리타니아 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일본한테도 로봇으로 쳐들어와서 일본도 지배해요. 주인공은 일본 사람이었고 당연히 침범한 브리타니아 제국을 아주 혐오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던 중에 1화에서 주인공이 죽음이 닥칩니다. 그러면서 조금 뜬금없이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을 마주보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죽어 이러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1화입니다. 2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었는데 엄청 재미있죠. 근데 솔직히 코스프레를 할 정도는 아닌데 당사자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코스프레를 하고 말투를 따라하고 거기에다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하고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빠지게 된 계기가 그때 옛날에 중학생 때
같이 뭐 그때 그 거기 건담 파는 샵에 가가지고 막 구경을 하다가 또 이 건담이 나오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니까 애니메이션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 중학교 때 3학년 때 방학 한 달 동안 집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캐릭터 상품 사고 모으고 막 그때 중학생 때부터 알바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랑 갔는데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스즈미야 하루비의 우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지에 나가토 유키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이 빠졌어요. 저는 처음에 6살 때 TV를 보다가 챔프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유유백서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거기서 쿠라마라고 그 캐릭터를 보고 그때부터 약간 저도 약간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그 하야테처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또 더 빠지고 그 마요치키라는 작품인데 그것도 보고 하면서 오늘의 결론 덕후들이 빠지는 애니메이션은 에반게리온, 귀멸의 칼날, 코드 기어스로 입문을 하고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같은 매니아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빠진다고 한다. 그들이 추천한 애니메이션은 거의 재미 부분에서 압도적이었다. 뭔가 딱 하나를 특정해서 코스프레를 하고 베개랑 결혼하고 살 정도로 빠지지는 않지만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여러 개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신기할 정도로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제로 나인이다. 땡고 일로 와. 명령한다. 땡고.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